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금융지주와 하이비전 시스템, 삼성물산과 CJ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주가 탄력 강한 기업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하나금융지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투자자산 손실 등 대규모 비용을 반영을 하면서 연결 순이익이 3.3%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그 비용 경우를 작년에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연결 순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주식 매입 소각으로 주주 환영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4분기 어닝콜에서도 밝혔듯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자사주 매입 소각과 주주 환원율을 높여간다는 정책을 밝히면서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ROE 전망치가 9.3%인 점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물산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의 양호한 시장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꾸준한 이익 성장과 이에 따른 안정적인 현금 유입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회사의 성장과 안정적인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PBR은 0.78배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더 본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